자, 대칭 차집합이라고 나와요.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름을 이렇게 약속해서 지어놓은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 단골 문제예요. 문제 유형이. 대칭 차집합. 우리 차집합이 뭔지는 알죠? 사과 이렇게 베어먹은 부분. 맞지? 핸드폰 뒤에 마크. 그건데 요렇게 생겨먹은 건데 이쪽에도 똑같이, 이쪽에 똑같이 요렇게. 지금 대칭 차집합의 모양은 요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대칭 차집합이야. 그러니까 쌤 얘는요 뭐예요? A 차집합 B고 얘는 B 차집합이에요. 그럼 대칭 차집합은 내가 어떻게 정리하나? 잘 봐. 대칭 차집합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부터 쌤 말하는 대로만 풀면 돼요. 대칭 차집합은 머릿속으로 벤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 A와 B를 그렸어요. 그 다음 두 개를 합하세요. 합집합하라고. 두 개 합한 모양 전체가 나왔죠? 그 다음에 두 개 합한 그래프, 벤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 왼쪽에 딱 집어넣어. 그 다음에 다시 A와 B의 공통 부분을 또 집어넣어요. 생각해놓으세요. 맞지? 그 다음에 첫 번째 합한 거에서 공통 부분만 지우면 돼요. 그게 대칭 차집합이거든. 쌤, 똑같은 말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항상 문제가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대칭 차집합 문제가 식으로 쭉 길게 나온단 말이야. A 연산, 이 연산을 대칭 차집합이라 하자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언급했으면 맞죠?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랑 더하면 되고 또는 두 개 합한 거에서 두 개 공통 빼도 되고 내가 금방 얘기했던 거죠. 또는 이 빼기 때문에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바꿔도 돼요. 맞나? 차집합의 특징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 맞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애들 얘기하는 게 쌤 A 연산 B 갈로하고 연산 C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모양이 막 꼬입니다. 문제가 막 꼬여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는 벤다이어그램 내가 생각해놓고 그냥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돼. 분명히 얘기하는데 식 정리하다가 많은 케이스 많습니다. 이거는 식이 복잡해지거든요. 대칭 차집합이란 식 요거 연산 하나가 이렇잖아. 맞지? 나중에 시험 문제 되면 봐라 이렇게도 나온다고 지금. 그러면 이제 식 정리할 때가 엄청 힘들어져요. 이해되겠나? 됐죠? 자 일단 참고로 내가 금방 뭐라 했어? 두 개 합한 거에서 두 개 공통을 빼라 했잖아. 맞지? 맞나? 그러면 교환 법칙은 당연히 성립합니다. 왜? 말로 생각해봐. A랑 B 집합을 합해놨어. B랑 A 집합을 합해놨어. 똑같은 모양이죠. 맞죠? 왜? A 합집합 B나 A, B 합집합 A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요. 거기서도.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 A, B의 공통이나 B, A의 공통은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뭐도? 결합 법칙 성립한다 돼 있죠. 맞지? 아, 순서 상관없이 되는구나. 요건 쌤이 증명은 따로 안 하고 있지만 외워놓으면 좋은 거죠. 왜? 식 정량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는. 맞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문제 볼 때 푸는데 자 장인이 암기성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암기성으로 가야 될 것도 있어. 항상 이렇게 되구나. 맞아요.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릿속으로 금방 하는 걸로 해보세요. 근데 식 아무것도 안 적을 거예요. 요거 대칭 차집합인 거 알아야 돼요.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해놓은 거니까. 맞지? 자 기억 한번 볼게요. 기억. A랑 A가 아닌 거래. 자, A, 지금 전체 우리 머릿속에 이걸 그려야 돼. 벤다이어그램, 여기 U가 있다, 맞지? 맞나? 이게 A 나왔죠? 그럼 이 부분이 A가 아닌 거죠? 요게 A이고, 요거는 색칠하는 부분이 A가 아닌 겁니다, 맞죠? 자, 머릿속을 생각하자. 일단 두 개 합해보세요. A랑 A가 아닌 거랑 합하면 뭐 나오죠? 전체 나오죠? 맞죠? 다시. A랑 A가 아닌 거 공통 잡으세요. 뭐 나오죠? 공집합이죠. 아무것도 없죠? A랑 A가 아닌 게 공통이 있을 수가 없나? 맞지? 그러면 지금 내가 딱 두 개 골라냈지? 첫 번째 뭐? 전체. 두 번째 공집합.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뺀 케이스예요. 맞나요? 전체에서 공집합을 빼면 됩니다. 그럼 뭐 나와요? 전체가 나오겠죠. 맞아요.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뺐어. 기억이 지금 이거라고. 두 개 한번 합해놓은 건 이거고요. 두 개 한번 공통은 이거고요. 이거 뺀 거니까 당연히 뭐 나와요? 전체 나온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됐나? 식 적으면 오래 걸립니다. 됐어요? 그래서 쌤이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자, 두 번째 똑같이 생각해봐요. 전체 모양 있죠? 공집합은 빈 거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되고 맞지? 두 개 합하면 뭐 나와요? 두 개 합하면 전체 나오죠. 전체랑 공집합이랑 합해봤자 전체죠. 맞나? 자, 전체랑 아무것도 없는 거 뭐 하자? 교집합. 공통 찾자고. 한 번 합한 거 한 번은 공통 찾는 거야. 맞지? 자, 한 번 합한 거고 한 번은 뭐 하자? 공통 찾자. 전체랑 아무것도 없는 거에 공통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얘도 뭐 돼야 돼요? 전체. 틀렸습니다.
맞나요? 이해됩니까? 자, D 거 볼게요. A랑 돼 있네, 맞지? 맞나요? 자, 그래서 요 모양을 알고 있으면 돼. 어떤 놈이랑 뭐하고 공집합이랑 대칭 차집합 쓰면 뭐 나오더라? 요 모양 그대로 나오더라거든. 그래서 얘도 지금 뭐가 돼야 돼요? A가 나와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이건 이제 외워진 거죠. 맞지? 근데 머릿속으로 정리해도 되지. A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합해봤자 A고요. A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공통은 공집합이에요. 따라서 A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빨라집니다. 내가 지금 이게 식이 간단하죠? 간단하기 때문에 애들이 별 생각 없는데 식이 복잡해지면 그때부터 다 꼬아요. 벤다이그램 ABC 세 개 놓고 그리기만 해놓고 하면 되거든요. 책 옆에 놓고 ABC 이렇게 그려놓고 대칭 차집합 쓰면 눈에 보여요. 알겠니? 해보면 보입니다. 모르겠으면 그림 그려 색칠해놓고 빼도 되거든. 자, 지금은 간단한 모양이니까 너무 애들이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너무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원칙은. 알겠어? 자, A 요것도 이제 나중에 외워야 되는 거지만 한번 해봅시다. A랑 합하면 뭐 나와요? A 맞나? A랑 A의 공통은 A죠. 빼니까 당연히 뭐 나옵니까? 공집합.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 두 개의 대칭 차집합 쓰면 뭐 나온다? 공집합이 나온다. 됐나? 어떤 놈이랑 공집합이랑 대칭 차집합 쓰면 그 어떤 놈이 그대로 나온다.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해보면 머릿속으로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이게 머릿속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미음. 자, A랑 전체. 맞나? A랑 전체. 정리해봅시다. A랑 전체랑 합하면 뭐 나와요? 전체. 맞나요? A랑 전체의 공통 부분은요? A. 빼면요. 당연히 전체에서 A 빼고 남는 부분이니까 A가 아닌 부분만 남겠네요. 맞죠? 요렇게 해서 니은 빼고는 다 돼요. 대칭 차집합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확인 체크 55번 같은 케이스 보면 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A 교집합, 연산이라 읽을게요. A 연산 B 먼저 해야 되겠죠? 맞나? A 연산 B 먼저 해야 되겠죠? 원래대로라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뭘로 할 수 있다? 요 위에 보면 아까 무슨 성립이 뭐가 성립한다 돼 있어요? 결합법칙 성립하고 교환법칙 성립한다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들어가도 돼? 쌤, 지금 책이 없어요. 지금 앞에 안 띄우고 있다고 말로 하고 있다고. 책 보면 돼요. 전부 책 보세요. 자, A 연산 B. 맞죠? 그것도 위치 바꿔서 한번 적어 봅시다. 위치 바꿔서 적어 봅시다. 됐나? 맞아요. 적었어요. 그러면 뭐 나옵니까? 예. 결합법칙 성립한다 돼 있지. 맞아? 결합법칙 성립한다 돼 있잖아. 지금 쌤이 지금 안 적고 있어. 너 그 책만 보고 하면 돼. 내 말만 들어. 지금 쌤이 읽어볼게요. B 연산 A. 연산 A 일어나봤죠, 지금? 맞지? 근데 앞에 두 개 있는 갈로 두 개를요. 뒤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자, 지금 딱 너가 적혀있는 게 이거 적혀있어야 돼. 갈로 B 연산 A 갈로 닫고 연산 A 적혀있어야 되거든. 맞나? 그 다음은 뭐야? 갈로가 바뀐 거야. 그러면 B 연산 갈로 열고 A 연산 A 갈로 닫고가 되겠죠. 맞지? 자, A 연산 A 뭐였어요? 공집합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식은 B 연산 공집합이 됩니다. 맞죠? 맞나? B 연산 공집합은 뭐 나온다? B 나옵니다. 맞죠? 그 답은 B예요. 이거를 저 식으로 정리하면 하루 종일 걸린다고. 근데 쌤과 공식처럼 쌤이 외워서 정리한 거 아닙니까? 자, 공식 쓴 거 맞아요. 나는 지금 맞지? 근데 공식이 이게 공식이었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빠르다라고 한 거지. 이걸 못 풀 건 아니잖아. 두 개 합한 거랑 두 개 공통 구한 다음에 빼버리니까 나왔던 거 아이가? 맞죠? 이걸 못 푸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우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해가 먼저예요. 합한 거에서 공통 부분을 빼야 된다는 거. 이해되겠니? 정리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봐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으로 봐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 많아요.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뭐 배점이 4점, 9점, 막 5점 이래 넘어가 버린다고. 일어나봐. 왜? 이거를 위에 있는 방법식으로 그대로 집어넣어가 막 정리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걸린다고요. 내 말한 거 이해했죠? 다시
쌤 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 맞는데 나는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한다. 머릿속으로 정리하자고. 두 개 합한 덩어리에서 두 개 공통인 덩어리를 빼라. 이걸로 정리하라는 거야. 난 식으로 정리하란 말이 아니었어요. 맞죠? 이해됩니까? 요렇게 됩니다.